별로 영양 아사히 미디움이랑 라이트 잠시. 큰 집에 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왔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못 먹었는데 오늘은 사람이 없었어요. 가격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갈비탕 23불이면 여기서 다른 식당에서 보니까 갈비탕 28불 정도 했었거든요. 대우? 대우도 그렇고 아까 장수장? 거기서도 28불이었는데 23불이면은 싼 거다. 반찬 갈비탕 맛있게 생겼다. 냉면 식초 뿌릴까? 한 바퀴 반이래. 그래? 한 바퀴 반. 그게 맞네. 얘는 한 바퀴? 갈비탕은 덜어서 맛있다. 맞지? 다 있어요. 계란이랑 할라피뇨를 얹어서 먹겠습니다. 요구르트도 진짜 짠. 큰집 설렁탕은 1990년 한국에서 창업하여 2대째 운영하고 있는 한국 전통 음식점이구나. 오케이. 지금 봤네. 저 한국이 파란색이고 슈퍼마켓이 빨간색인 거. 겁나 코리안이지. 대한민국. 월드컵이야. 어디 허니버터 먹어? 허니버터 아몬드주. 하나 더. 먹어볼까? 와, 술 천국이네. 맥주 세일하는? 맥주도 세일해. 11불 99. 세일 안 해도 좀 싸다. 세일을 안 해도 세일하는 가격이야. 가주마켓에서. 기린도 11불 99야. 아사히 가자. 오케이. 사람이 되게 많아요. 주말이라서. LA에서는 지금 파가 5단에 1불인데 여기서는 2단에 1불입니다. 근데 뭐 그래도 그때 H마트 가보니까 한 단에 89센트더라고요. 이거 괜찮지 않아? 응, 좀 작아. 이거랑 이거 할까? 작은 거? 이렇게. 두 단을 하고 내가 김치를 담글 줄 알면은 사보고 싶어. 김밥집도 있어요. 김밥 한 줄에 8불, 우동 11불, 떡볶이 6불 87전. 떡볶이가 싸다. 하나 1불 99전. 이거 맛있어요. 두 개 캣. 별로 영양가 없는 저희 카트 갔다가 왔는데 확실히 여기가 세일하는 것도 많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구경 삼아 왔는데 한국 마켓이 좋아요. 뭔가요? 별로 좋아. 내가 이 카트 찍으면서 저희 영양가 없는 저희 카트 좀 보세요. 술이랑 과자, 때때로. 근데 이미 마켓을 많이 봐서 지나가면서 있길래 울타리몰도 들렸다가 가려고요. 수지 스킨케어. 여기 내 스킨케어 집이야. 우와, 스킨케어. 이름 똑같으면 뭐 디스카운트 있나? 스펠링까지 똑같은데? 여기 미용실 왔었는데. 가인. 여기 망했어, 약간 망했어,
자주 간 거. 아 진짜? 아 지금 문 닫았어? 그러면? 아니 어퍼이먼트. 아 LA 있는 거는 그래도 가끔 갔는데 산호트 있는 거 한번 처음 가볼게요. 지금 울타리 몰에서 대창이랑 삼겹살 샀어요. 대창이 28불 주고 샀는데 내가 LA에서 23불 정도 줬던 것 같아. 5불 정도 더 비싸구나. 22불, 23불 주고 샀던 것 같고, 그리고 삼겹살은 처음 사보는데 33불 주고 샀거든요. 그 엄청 맛있다고 해서 그냥 일단 그냥 사본 건데 그렇게 해서 직접 골라주셔가지고 50불 나왔는데 거기서 지금 20% 디스카운트 된다고 해가지고 40불 주고 샀어요. 근데 대창이 양이 진짜 많아서 솔직히 대창은 저희가 먹어봤기 때문에 그건 완전 해자예요. 나가서 사 먹으면은 그 정도 양 주지도 않고 거의 80불, 90불 주는데 이거는 아무튼 좋다는 거야. 아무튼 대창이 진짜 좋고 LA에서 사오려고 했었는데 그냥 5불 더 주고 여기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왜냐면 자주 먹는 거 아니니까. 집에 왔고요. 냉동실에 빨리 넣어야 되니까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대창.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울타리몰에서 파는 대창. 추천. 이거는 무기 후지 삼겹살. 이거는 사장님께서 엄청 추천하셔서 산 건데 같이 다음 주쯤에 먹으려고요. 저는 얼른 냉동실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마켓에서 산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장을 계속 깨작깨작 봐가지고 뭐 많이 산 거는 아닌데 김치라면, 김. 사실 저는 LA에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도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빼빼로가 종류대로 오지 빼빼로 김밥 만들어 보려고요. 호황이랑 단무지 콤보. 저는 떡볶이를 사랑하니까 아이스크림 콜라코랑 젤로조 파주단 아사히 끝. 토스트를 해먹을 겁니다. 씻어놓은 양배추를 넣겠습니다. 잘라놓은 파도 투척. 식빵은 파리바게트에서 사온 우유 식빵. 하나, 둘, 셋, 네 개. 미디움이랑 라이트 사이에 하면은 맛있더라고요. 밥 기다리는 아가. 밥 줄게요, 테리도. 그냥 간단한 토스트입니다.